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사랑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사를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십일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타일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스데반 설교를 우리가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가 짚고 있는 그 핵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중에 광야에 대한 모세 이야기를 굉장히 그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고 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 포커스를 모세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너희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구원의 난자 큰 영적인 하나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도시에서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산 백성에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을 의미하고 있죠. 이런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그리고 생명과 사망 다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의 모습은 얼마나 사실 영광된 모습입니까? 이제 그런 의미는 그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요즘은 잘 분간을 안 하죠. 여러분 참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할 백성들은 누구든지가 아니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기 왔던 이 모세라. 그리고 그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38절 이하를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이 참 놀랍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스테반이 교회로 표현한 게 여러분 참 놀라워. 시나고게 에클레시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 거기는 장막이라는 게 없잖아요. 건물이라는 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모인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교회죠. 오늘날에는 그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인 백성들. 그래서 오로지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향해야 돼요. 섬기는 자. 그래서 그 교회, 광야교회에서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느냐, 세상의 논리를 선포하느냐, 이성을 선포하느냐, 생명을 선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을 받은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나를 변화시킬 거냐? 아니면 내 안에서 들어왔다가 죽을 것이냐? 말씀이 나를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닐 거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찰을 어디에 먼저 둔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신앙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천사와 말하던 그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던 자.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을 받았으니까 전부 다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에게 왔고 또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다 포커스를 지금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스테반.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됩니다. 사람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배인지가 나 혼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백성들은 거절. 그 거절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 40절 이하에 나온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사건을 비유들어서 이야기. 또 거절한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이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왔는데 다시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뭡니까?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순간 바깥으로 나가서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삶의 습관은 바뀌지 않죠. 내 고지식함과 내 어떤 무능함,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필요한 말씀만 내가 받고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다 내 삶에서 제외해버리는
이런 삶의 방식이 오는구나. 우리의 방식이에요. 광야교회 백성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을, 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홍해를 건너와서 그러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먹을 것 달라고 앞선치고 고기 달라고 앞선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뒤에 있는 말씀을 겁니다. 40절부터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건 창출애굽기 32장 말씀이죠. 모세가 호렙산에 40부터 올라갔을 때 한 20일 지났나 모세 어디 갔냐? 우리 인도한 신 만들자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떻게 대응대할지 못하더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냐?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 그 자기 필요한 것만 받는 이 시대의 모습이나 광야에서 큰 영광을 보고 그 큰 영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그것이 버젓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모세 호렙산에 올라가도 지금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버티고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악함이 엄청난 거죠.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싸우러 나갈 때 보면은 그 백성들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치리까? 그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그래 그 백성들 내가 내 손에 맡겼다. 그러면은 전제가 그럼 분명하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감동하심을 받은 대로 다시 나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한 그늘 가운데 있는데 다시 백전백승하니까 나가지 말아라 안 나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함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에도 같은 모습입니다. 내 원고함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사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진정으로 좀 돌이켜볼 필요성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설명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아주 완고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깨지지 않았다는 게 우리는 참 충격입니다. 저와 여러분 충격이죠. 그런 인간의 이 나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건 참 충격 중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바벨론 밖으로 넘겨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세로 그냥 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그냥 예스. 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 하면 예스. 우리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자 그렇게 백성들의 완고함을 스데반은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막 그냥 치고 있는 거죠. 너희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고약하게 행동했는지, 너희들 왕관이 깨지지 않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너희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냥 스데반이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장막은 그 하나님 영광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로 온다.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선포한다.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그대로 만든 증거의 장막.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내산에서 말씀하는 존재가 아니고,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신 이로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는 형상화되어져요. 점점점 들리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이 저들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오신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고 구원을 했고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임재했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율법을 한 사람들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뛰어넘어서 이런 45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쫓아내신 이방인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 때까지 들어갔다. 여러분 이제 장막에서 그 장막이라는 큰 둘레도 벗어버리고 뭐만 들어가요? 법궤만 들어가잖아요. 법궤만 말씀만 들어갑니다.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율법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말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법궤가 결국은 이제 말씀을 그 법궤가 무엇이었냐라고 스데반이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지. 핵심 포인트. 그렇다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 외면하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는 오늘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도해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많이 주하는 영혼을 우리가 살리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역이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그렇게 지금 스데반이 짚고 가고 있는 거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다. 풍성히 거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에 대해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